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박정태 저자님의 월가의 지혜 투자의 격언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월가의 지혜 투자의 격언 365 2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매매가 너무 잦으면 투기적 매매가 아닌 투자를 하라. 무슨 일이든 긴 안목을 갖고 멀리 내다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매일같이 주가가 등락할 때마다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데이 트레이더보다는 한번 주식을 매수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년 이상 보유하는 투자자가 더 나은 성과를 거둡니다. 여유 있는 자세를 가져야 시장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해당 기업과 내재 가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거래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적 매매일 뿐입니다. 현금, 투자자에게 현금이란 상인에게 가게 선반에 있는 상품과 같다. 최소한의 재고도 확보해 두지 않고 장사에 나서는 상인은 없습니다. 고객이 찾을 때마다 새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런 상점은 금방 문을 닫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재고가 확보돼 있어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자에게 현금은 생명선이나 다름없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언제든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출발은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은 시장의 어떤 변화에도 안전한 확실한 자산이지만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적정 수준의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투자해야 조바심 내지 않고 건전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박앤세일 주식, 전력을 다해 좇을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시작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투자 자금을 현명하고 안전하게 운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시장 주도주, 그것도 우량주만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업 내용이 부실한 종목은 아예 처음부터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현재 실적도 우수하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탄탄한 기업만 주시해도 충분합니다. 박앤세일 대상에 자주 오르는 종목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런 종목은 아무도 찾지 않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 일정한 수요가 있는 종목은 세일 대상에 오르지 않습니다. 3류 주식은 절대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돈을 버는 세 가지 방법. 최고가 결국에는 제일 싼 것이다. 돈을 버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시간을 파는 것이요. 둘째는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요. 셋째는 자신의 돈을 거는 것입니다.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은 그 기업에 자기 돈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고서 그 기업의 소유권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줄 핵심 인력은 바로 경영진입니다. 실적이 좋다면 경영진에게 두둑한 보너스를 더 주더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나쁘다면 경영진에게 아무리 적은 돈을 주더라도 비싼 것이고 이런 기업에는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도 투자의 격언 4가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는 현금 부분에 대한 격언이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폭락장이 오게 되면 현금이 있어야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격언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일정 부분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나요? 피드백 주시면 같이 소통하고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박정태 저자의 월가의 지혜 투자의 격언 365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